아, 나침 받고 있는 거야? 이게 뭐야? 이 괴물? 너희도 괴물이야.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와우. 와우 어둠 땅. 11월 24일 아침 8시에 오픈한다고 해서 미리 들어왔습니다. 지금이 아침 7시 56분입니다. 딱 4분 뒤에 오픈을 하네요. 오오오? 뭐지? 지금 8시 1분입니다. 8시 1분. 뭐죠?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아, 뭐야. 다시 들어가야 되나? 오, 들어가진다. 만들자, 만들자. 아, 저, 이번에는 죽음의 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8레벨 1부터 시작을 하는군요. 죽음의 기사가 저는 뭔지 전혀 몰랐는데, 나무 위키에 네크로맨서라고 써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진짜 네크로맨서 같네요. 한때는 당신도 영웅이었다. 용감하게 어둠에 맞섰고 목숨을 걸고 세상을 구했다. 하지만 악은 그리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승리를 거두어 보았자 그때뿐이었다. 이제 다시 한번 사신이 세상을 떠돌고 자신의 명을 받들 새로운 용사를 찾아냈다. 어둠의 기사가 리치왕의 의지에 속박된 채로 죽음과 파괴의 룬을 휘두른다. 그들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당신은 어둠 속에서 새로 태어난다. 죽음의 기사 힘캐예요? 마법사가 아니라? 와, 엄청 세다. 원래 센 건지 클래식이랑은 약간 다르네요, 게임이. 그냥 쓸고 다닙니다. 막 사냥할 때. 두대 치면 죽어요? 아, 여기는 정예네. 정예를 잡으란 말이야? 잡아쳐? 아이고, 아이고, 총으로 쏘네. 잠깐만, 잠깐만,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아니잖아. 약하네? 저기, 가면 어떡해요? 이리 와요. 빗나가고, 이렇게, 지랄났죠? 풀피! 존나 쎄, 잠깐만. 이렇게 100마리를 잡으라고? 이게 말이 돼? 뭐야. 감사합니다. 이 수레 안에 숨으면은 들여보내준다고? 와, 가면 안 되는 곳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 안 좋은 예감이 드는데 뭐죠? 이거 맞나요? 갔다. 아하. 이런 거였구만. 됐다, 완료. 올. 와. 스켈레톤도 소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진짜 네크로맨서네? 솔직히 계속 졸려가지고 졸면서 했는데. 뭔가 잠이 깨는군요. 붉은 십자군 저, 병사 150. 쇠뇌 10개 파괴. 뭐죠? 리치왕님이 하시면 안 되나요? 잠깐만요, 너무 아파요. 이렇게 한 마리씩 잡으라고? 설마. 이거 어떡하지? 이게 맞아? 잠깐만, 이럴 리가 없어. 서리고룡족 제압자를 부릅니다. 이게 범인이구만. 어디, 제압자 불러볼까요? 서리고룡. 와, 이렇게 잡는 거네. 와, 하하하하. 따, 들이대라, 이 말이야. 만화가 부족하다고? 잠깐만. 왜 이렇게 세, 왜 이렇게 세. 잠깐만, 이거 어떡해! 잠깐만! 세뇌 맞고 죽으면. 잠깐만, 이거 어떡하라고, 나한테! 잠깐만, 고룡을 탈 시간은 줘야 될거 아니야.
여기서 부활하면 안 맞겠지? 됐다. 이 지역에서는 사용이 안 된다고? 그럼 뭐 어디서 쓰라고? 아 잠깐 꼈다. 아 잠깐만. 아! 아! 지금 어쩌라고 나한테! 어떡해 이거? 잠깐만 잠깐만. 어 죽음의 관문으로 안 나가지네? 아 어떡하지? 진짜 어떡하지? 캐삭해야 돼? 아 이런 공간을 왜 만든 거야? 됐다 됐으면 됐어. 아 여기서 안 됐대. 아 됐다 탔다. 다 부셔버려. 어딨어? 됐다! 완료! 아 뭐야! 아 사기꾼이야. 가면 또 죽는 거 아니야 나? 아 잠깐만! 아! 아 이거 죽는 거 나랑 고령이랑 관계 없구나! 아, 내가 죽어도 상관이 없네 고령이랑은. 뭐야 아니 뭐야 갑자기 뭔데? 아니 아니 뭔데 여기 어딘데? 아니 달지도 않네? 고르곡 프로이더. 어 뭐야 왜 그래요 유저인가? 아 유저구나. NPC인 줄 알았네. 시작하신 건가요? 오그레인님? 저도 뒤에 태워주시면 안 될까요? 탈 것 어떻게 타는지 몰라서요. 태워주지 않을래요? 오오오 신났어 어 정신없어 이것 봐요. 세상에 이게 뭔지. 오 저 덩치가 죽는다고? 덩치건 못하는. 어휴 세상에. 이곳은 참혹한 전쟁의 현장입니다. 덩어리분이 어우 튼튼하네. 안 맞고 있어서 그렇구나. 저 없어도 열심히 잘 싸우고 있죠? 경험치 들어오지도 않네요. 217마리 남았습니다. 대상상 너무 많고요. 뭐죠? 170명 남았는데요? 티리온 폴트링 졌어요? 잠깐만요. 저희 군대 9700인데? 다리온이 리치형 때렸습니다. 오그레인이 검 던져줬습니다. 너의 패배다. 이럴 수가. 너무 허접해. 리치 형님, 저 저는요. 오그레이는 옛날 과거가 생각나서 티리온 쪽에 붙었습니다. 그럼 저도 티리온 쪽에 붙은 건가요? 이렇게 되면은? 와, 맵에 있는 몬스터들이 전부 다 저랑 같은 레벨입니다. 막 돌아다니면은 레벨 차이가 나잖아요, 몬스터들이. 그런 게 없고 다 저랑 같은 레벨인가 봐요. 불일 발견. 와 여기는 제가 또 클래식 때 와본 데기 때문에 기억이 좀 납니다. 빨리 여기서 오그리마로 가는 퀘스트를 받았기 때문에 빨리 가봐야겠네요. 뭐야 비행선이 없어?
이게 잠깐만요. 어 뭐야? 여기 어디야? 아니, 갑자기 일로 가면 어떡해? 뭐야? 잠깐만. 아니 뭐야 여기 어디야? 진짜 어떻게 돌아가지? 아 완전 메이플 스토리 지구방위 본부 아니야? 어! 이걸로 가진다. 아 다행이다.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오그림으로 통해서 가자. 아 저기 차원문이 있었는데 제가 저걸 몰랐네요. 어 뭐야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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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나 침 받고 있는 거야? 아 이게 뭐야? 이 괴물? 너희도 괴물이야. 나는 호드를 섬기네. 어 20레벨 됐습니다. 입문자래요 이제. 아 야, 서울핑 멋있게 돼있네요. 클래식이랑은 차원이 다르네요. 하, 로칸이 오히려 좀 허접해 보이는데? 썰팽이 훨씬 멋있는데? 무기는 이상한 거 끼고 있네? 아 재밌었습니다. 여기 와서 괜히 침이랑 바나나랑 사과랑 맞았는데 근데 이젠 안 뱉네? 썰팽이 뱉지 말라고 말해줬나 보다. 착한 녀석이구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뿅! 근데 전혀 어둠땅스러운 거 보지 못했네요?